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. 진심으로 얘가 잘 되길 바랬었다고요.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민희를 그 지옥에서... 난 얘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줬었어.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무섭다고, 죽어도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그러다 붙잡혔지. 난 얘 때문에 살해당한 거야.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. 조 형사님, 법은 내 편이야. 아니, 이번에 절대로 못 빠져나가. 이 안에 다 찍혀있거든. 네가 떠든 말 전부 다. 준비됐죠? 오늘 안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. 그리고 이건 승현 몫이다. 수천 번, 수만 번 내 머릿속에서 그랬어.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다. 그런데 그 더러운 피를 미치고 생활을 볼 자신이 없어서 말이야. 그건 사도 못지 않을 것 같거든. 동방민, 넌 평생을 감옥에서 추악한 네 모습만 마주보며 살아. 죽을 때까지.